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과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 영상은 제가 다른 곳에 연결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두운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고 밝은 이런 부분을 퍼먼트 옐로우 라이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빛이 이쪽에서고요.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약간의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남겨둘게요. 약간 투명한 느낌의 그런 수채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퍼먼트 옐로우에 퍼먼트 그린 컬러를 살짝, 이게 사과고 자연물이다 보니까 너무 터치감이 이렇게 되지 않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려면 살짝 이렇게 번지는 게 좋아서 이렇게 번지면서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퍼먼트 레드 컬러를 사용하는데 너무 그냥 하면 생색이니까 카드뮴 옐로우 컬러를 살짝만 물을 살짝씩 찍어주면서 좀 이런 정도 느낌이 나도 이런 정도 물감의 느낌이 나도 이렇게 과감하게 채색을 합니다. 수채화는 좀 과감한 게 필요해요. 물론 한번 잘못하면 망친다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약간 스피드가 있는 터치로 처음에 시작하면 그거에 힘을 받아서 점점점 그림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퍼먼트 레드 컬러 한 여기쯤에 약간의 포인트를 주면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맑은 느낌의 수채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너무 진하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약간 채도를 낮춥니다. 물감이 너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물은 많이 머금고 있죠. 그렇지만 나름의 휴지나 이런 천을 이용해서 조금씩 닦아줍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색을 좀 많이 칠했는데요. 이제 어둠을 할 건데요. 반다이크 브라운에다가 약간 퍼먼트 바이올릿 컬러를 섞어줍니다. 그러면 되게 좀 진한 느낌의 약간 갈색이 나오거든요. 이런 정도의 느낌. 약간 중간 톤. 그래서 그림자까지 함께 이렇게 별다른 터치 느낌 없이 웬만하면 이쪽을 포인트를 줘서 터치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약간 물이 이렇게 물방울이 탁 지기 전에 이렇게 붓고추를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물이 닿는 아랫부분은 약간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너무 진하지만 마르면서 조금씩 연해지거든요. 이 톤을 그대로 약간 노란색을 섞어서 꼭지 부분에 갈게요. 꼭지 이런 부분도 약간 어둡게 그림자를 진다고 생각하면서 빛이 등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사과는 이렇게 꼭지가 생명인데 좀 그리기가 까다롭죠? 네, 이 정도만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조금씩 할게요. 퍼먼트 바이올릿이랑 울트라마린 블루를 살짝만 섞으면요. 되게 뭔가 되게 튀는 듯한 그런 푸른색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이런 데 그냥 슬쩍 느낌만 내줍니다. 그리고 퍼먼트 레드 컬러를 살짝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주면 진한 레드 컬러가 나와요. 이런 부분에 포인트로 한 개, 두 개, 뭐이 정도만 해주면
약간 강약이 잡히면서 그림의 덩어리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터치가 좀 세네요. 그러면서 저는 빨간색으로 살짝 요런데 마무리를 칠게요. 다른 사과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약간 이번 주는 사과를 좀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